2021년 다시 타오르는 클럽 챔피언들의 열정. 클럽 챔피언들만의 색다른 플레이를 즐겨. 202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아, 또 화끈하게 기쁘네. 화끈하고 다이내믹한 진검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천룡 컨트리클럽에서 이번 별들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챔피언들의 도전. 전국에 있는 고수들이 총망라된 이번 대회. 아마추어 골퍼 중에서는 최강자들만 모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작년에는 이 아주 까다로운 천룡 컨트리클럽에서 예선 컷 스코어가 3개 오버였어요. 이번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본선으로 가게 될지. 네, 반갑습니다. 해피니스 챔피언 신철우입니다. 저는 용원시시 그 챔프로서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실크리그 초대 챔피언 이헌기입니다. 신라 컨트리클럽 챔피언 2020년 챔피언 김영춘이라고 합니다. 자기 회원권을 갖고 있는 데서 1등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꿈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기 때문에 전국 챔피언의 대회에 어떤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선 통과가 목표니까 마음을 비우고 제 스스로와 싸움을 해서 잘 일에 견디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작년에 그 최종 결과를 보고 참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신진 세력들이 워낙 그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벤제프가 날로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대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35명의 챔피언, 강원, 경북 지역 27명, 충청, 전라 지역 29명, 경남과 제주 20명의 챔피언들, 65개 클럽 무려 111명의 챔피언들입니다. 네, 벌써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가 7회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올해 클럽 챔피언십 대회의 진정한 챔피언은 누가 되실지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아마 우리 클럽 챔피언분들께서 좀 더 멋진 경기,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제프의 정준호 대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 주최는 벤제프, 한국 미드 아마추어 골프연맹이 주관을 하겠고, 경기 방식은 예선전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본선전에 들어서는 18홀 매치 플레이로 바뀝니다. 출전 자격은 전 현직 회원제 클럽 챔피언들이 출전할 수 있고요. 우승자에겐 1,00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준우승자에겐 30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천룡 컨트리 클럽은 충북 진천에 있는데요. 아, 총 27홀인데 대회 코스는 청룡과 흥룡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충청 지역에서는 골퍼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코스인데요. 굉장히 코스가 아기자기하고 또 버디가 많이 나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코스입니다. 그렇군요. 17조입니다. 홍기준 챔피언과 이주승 챔피언, 정재창 챔피언이 붙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수, 정현호, 류기로 선수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합니다. 19조 권호율, 허찬구, 정환 챔피언입니다. 아주 쟁쟁한 세 선수가 붙었어요. 네. 오늘 전반 9홀에서의 주요 경기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한양CC의 정현호 챔피언, 파4 2번 홀의 세컨샷. 핀 쪽으로 잘 떨어져서 네. 아주 좋은 버디 찬스네요. 이때 앞쪽으로 붙이는 정현호 챔피언. 이어지는 버디 팟 들어갑니다. 파포 2번 홀에서 한타를 줄이고 있는 정현호 선수였습니다. 정현호 선수의 파포 3번 홀. 들어갔어요. 네, 숫자 보이기에 상당히 어려운 퍼시였는데요. 2020년 그 4강 진출자죠. 예. 수원CC의 정재창 챔피언입니다. 파포 3번 홀 세컨샷. 네, 아주 정교한 샷을 보여줍니다. 예.
현재 미드 아마추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정재찬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양주 CC의 정환 챔피언. 홀의 왼쪽 타고 들어갑니다. 뭐 정환 챔피언도 그렇고 이 대회 그 우승 경력이 있고 정재창 챔피언도 그렇고 아주 정말 보면 볼수록 쟁쟁한 선수들입니다. 예. 정동혁 챔피언의 샷을 보시죠. 오, 좋습니다. 이때 왼쪽 이어지는 버디 팟 정확합니다. 정동혁 챔피언. 파5 6번 홀 이상수 챔피언입니다. 버디. 와, 나이스. 이상수 챔피언도 아주 그 베테랑인데요. 예. 지난해 8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밀스 CC의 김재구 챔피언입니다. 파5 6번 홀. 네 홀 연속 보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바운스백이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들어 첫 버디를 기록합니다. 김재구 챔피언 파3 7번 홀. 네 홀 연속 보기에 이어서 두 홀 연속 버디. 역시 저런 면모 보면 굉장히 그 클럽 챔피언들이 저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환 선수의 버디 시도. 들어갑니다. 아주 내리막 아주 빠른 스피드의 퍼신데. 예. 초대 챔피언다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호율 챔피언의 파4 8번 홀 세 번째 샷. 3연을 정확하게 공략하는데 지나가는군요. 권호율 선수도 아주 그 장타력을 앞세워서 지난해에도 허창구 챔피언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죠. 예. 202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지금까지는 수원 CC의 정재창 챔피언이 3언더파로 단독 선두, 정동혁 챔피언과 정환 선수가 공동 2위권을 자리하고 있고요. 허창구, 박준철, 신인식, 대창규 공동 9위권에 김동섭, 김재구 공동 13위, 6위로 박용재 챔피언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4번 홀은 파4 홀인데요. 346m의 아주 완만한 경사의 오르막입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는 아웃오브바운스가 있어서 저 카트 도로를 조심해야 되고요. 예. 왼쪽 벙커를 보고 약간의 그 페이드 샷을 구사를 하면 되는데요. 세컨샷 역시 그린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오르막. 선수들이 정교한 티샷과 세컨샷을 요하는 홀입니다. 이상수 선수입니다. 파4 14번 홀 티샷. 시작! 페어웨이 왼쪽. 항상 보면은 그 크게 무리하지 않는 그 부드러운 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8강에 진입을 한 이상수 선수였는데요. 정현호 선수입니다. 60대 베테랑 골퍼 정현호 챔피언.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왼쪽으로 공이 당겨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예. 페어웨이 잘 안착이 됐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샷을 보여주는데 이 샷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블랙스톤 제주 CC의 정동혁 선수입니다. 현재 공동 2위. 네, 러프에서 친 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린에 떨어져서 런이 조금 발생을 하네요. 예. 파5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홀에서 정동혁 선수가 버디를 기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쪽에 언덕을 맞고 홀 쪽으로 흘러내려가네요. 예. 네, 아주 공략이 좋았어요. 3연을 따라서 깃대 쪽으로 붙이는 정동혁 챔피언. 이어지는 버디 팟 깔끔합니다. 이로 인해서 투 언더가 된 정동혁 선수입니다. 정재창 선수의 버디 시도. 지난 겨울 동안에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서 또 특히 쇼 게임을 연습을 많이 하고 예. 또 거리까지 늘리고 아주 뭐 거의 굉장히 바쁘게 지낸 그 그렇죠. 겨울을 보낸 정재창 선수예요.
짧게 붙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바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재창 챔피언입니다. 야, 보기도 없이 아주 깔끔한 라운드네요. 예. 버디만 세 개째. 뉴코리아 CC 챔피언 강건호 선수입니다. 이글 시도. 미리 도는군요. 이게 워낙 그 슬라이스 브레이크가 아주 심한 자리였어요. 예. 하지만 워낙 그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강건호 챔피언인데요. 자, 지금 오르막 경사의 버디 퍼 또한 그렇게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강건호 챔피언 같은 경우는 그 세미 프로 자격까지 땄다가 그거를 또 반납을 했다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실력자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휘면서 빠지는군요. 김동섭 챔피언. 자, 이번 버디 퍼 강건호 선수 보시죠.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글 퍼시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당히 아쉬워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버디로 마치면서 공동 17위. 자, 16위까지 본선 무대를 갈 수 있는데 이번엔 류기로 선수의 트러블 샷입니다. 오, 지금 앞쪽에 나무를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현우 선수의 파4 14번 홀 세컨 샷.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정현호 챔피언은 약간 그 피니시 때 그 몸이 경직이 되는 듯해서 약간은 보기에는 좀 스윙 템포가 어색하지만은 그 임팩 구간에서의 그 스윙 궤도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군요. 공동 2위에 처리하는 정동혁 챔피언입니다. 오, 짧은 거리에 파퍼스를 놓치는군요. 그래도 일단은 예선 통과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남은 홀들에서 스코어 관리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485m의 파5 15번 홀입니다. 수원 CC 정재창 챔피언 세 번째 샷. 약간 그린의 뒤쪽에 마운드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예. 와. 그래도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캐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3연을 따라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내리막 경사에 버디 퍼스를 남겨놓게 됐습니다. 정환 선수입니다. 역시 클럽 챔피언 대회에서 우승 2회 커리어를 갖고 있는 정환 챔피언. 이름 정환 앞에 그 별 두 개가 네. 투스타예요. 그럼요.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선수가 바로 정환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원스타 권호율 챔피언입니다. 원스타면은 준장이죠. 네. 권호율 챔피언의 그 스윙도 보면은 참 그 간결하면서도 예. 임팩트 순간에 몸통 회전을 잘 이용하면서 강력한 파워를 넣는 선수입니다. 예. H1 클럽 챔피언의 장흥수 선수입니다. 세컨 샷. 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지금의 리액션으로 봐서는 약간 뒷땅이 맞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GC 챔피언 백종구 선수입니다. 사실 이 에머슨 GC 같은 경우는 천룡 CC의 바로 옆집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네. 정재창 선수가 3언더파 단독 1위, 백종구, 정동혁, 이상수, 정환 선수가 각각 공동 2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류기로 선수의 네 번째 샷인데요. 오, 들어갑니다. 아주 정교한 샷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앞서서 트러블샷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네.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6위로 챔피언입니다. 지금의 리액션은 뭐 봤어? 이건가요? 용평지 씨의 이상수 선수입니다. 버디 펏. 홀의 오른쪽. 참 그 지난 여름이 상당히 덥고 그래서 이상수 챔피언 같은 경우는 또 용평 그 GC다 보니까는 아주 네.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바빴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더파. 이어서 정연호 챔피언입니다. 버디 펏. 아 이거 스피드가 조금 약했네요. 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재찬. 오른쪽에서 참 저렇게 휘어 들어간. 와 들어갑니다. 야 이제는 세 타차 단독 선두 정재찬. 그 홀 주변이 저렇게 많이 휘는 퍼시 정말 그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예. 버디가 들어가네요. 어 지금은 보기 퍼시예요. 오. 아 이거는 조금 약했습니다. 예. 자 공동 32위까지 처지는 이주승 챔피언입니다. 본인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데요. 예. 장흥수 선수의 세 번째 샷. 세 번째 샷도 조금 짧았어요. 예. 장흥수 선수 같은 경우 지금 그 투오버가 거의 선수들 16명이 예선 통과를 할 수 있는 그 점수에 거의 커트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가려면 원 오버 이내로는 들어와야 합니다. 백종구 챔피언. 오른쪽. 아마 선수들이 미리 점수를 알고 스코어를 알고 플레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앞뒤쪽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 대부분 대충 내가 어디쯤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짐작이 갈 텐데요. 예. 절실한 파펫 장흥수 선수입니다. 가야 되는데 아, 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타를 더 잃으면서 예상 커트라인인 2 오버보다 좀 멀어지는 3 오버파가 됐습니다. 공동 23위. 야, 워낙 그 절실한 퍼시다 보니까 클럽 챔피언들도 고개가 살짝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허창구 챔피언 발끝 내리막 세컨샷. 지난 이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한 선수인데요. 네, 지금 공의 라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앞쪽에서 보시죠. 저럴 때는 하여튼 그 상체의 높이를 똑같이 유지를 하고 그렇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임팩트까지 그래도 잘 가져갔습니다. 열려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었네요. 지금까지 3 오버파 권호율 선수의 세컨샷. 깃대 왼쪽. 네. 경사를 타고 홀 쪽으로 흐르겠네요. 예. 정환 선수입니다. 정환 선수는 아주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권호율 선수는 좀 히팅을 하는 선수고요. 사면을 타고 좀 내려오나요? 정환 챔피언은 해를 거듭할수록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몸 관리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뭐 거의 그 투어 프로 선수 못지 않을 정도의 아주 그 골프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 펜제프 클럽 챔피언십 4 언더파의 정재창 선수가 단독 선두, 공동 2위권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2021 펜제프 클럽 챔피언십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프로는 돈이라고 그러고 아마추어는 명예라고 그러잖아요. 그 명예를 뛰어넘어서 제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또 세 번 우승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능력껏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챔프님 세 번 하셨고 정한 챔프님 두 번 하셨고 제가 한 번 했는데
언젠가 뭐 한 번은 더 안 해야겠습니까? 대한민국 클럽 챔피언이 약 천여 명 정도 되는데 아마추어 골퍼 수는 700만 명입니다. 네, 그중에 아주 그 극소수의 그 클럽 챔피언인데요. 참 이 트로프의 마지막의 빈칸을 과연 누가 채울까요? 202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고덕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룡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겠고 18월 스트로크 플레이는 예선전, 본선전에 들어가서는 18월 매치 플레이로 펼쳐집니다. 출전 자격은 전현직 회원제 클럽 챔피언들만 출전할 수 있고요.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준우승 선수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4언더파 단독 선두를 달리는 정재창 선수에 이어서 많은 선수들이 지금 1언더파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해 이 대회 커트라인이 3오버파, 지금은 2오버파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선수들도 아무래도 그 지난해의 그 커트라인을 예상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 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내리막 경사인데요. 버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들어서 첫 버디를 신고하는 권호율 챔피언입니다. 특히 바로 전홀에서 더블 보기 이후에 또 버디라서 아주 그 값진 버디예요. 예, 이제는 커트라인에 자리하고 있는 권호율. 정환 챔피언의 버디 퍼트. 내리막경사 됐습니다. 오늘 버디 3개 보기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더파 단독 2위. 허찬구 챔피언입니다. 오, 왼쪽으로 지나가는군요. 좀 당겨졌네요. 예. 허창구 챔피언은 지난해 처음 이 대회 출전해가지고 준우승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주 그 호쾌한 그 플레이로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과의 그 이 관계도 그렇고 아주 그 인기를 많이 끌었던 선수입니다. 예. 이어서 정동혁 챔피언입니다. 파3 17번 홀 티샷. 아주 그 작고 탄탄한 체형이지만 아주 스윙도 굉장히 탄탄한 스윙을 가지고 있네요. 예. 우. 굉장히 정교한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동혁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 파3홀에서 굉장히 정교한 아이언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윙이 워낙 그 탄탄하고 좋다 보니까 아이언샷이 그만큼 더 정확하다는 얘기인데요. 예. 거기다가 또 블랙스톤 제주 컨트리 클럽이 워낙 그 어렵고 까다로운 코스다 보니까 네. 그곳 챔피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버디로 마무리하고 있는 정동혁 선수입니다. 이제는 이 언더파 공동 2위 그룹에 올라섭니다. 에머슨 GC 챔피언 백종구 선수입니다. 샷! 네, 그린 잘 올라왔어요. 기대 앞쪽. 나도 짧은데? 그러니까. 바람 있네. 예, 바람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을 좀 감안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짧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흥수 챔피언. 오, 장원수 챔피언은 지금 버디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샷이 오른쪽으로 살짝 밀리면서 그래도 앞쪽에 연못은 피했지만은 그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또 한번 위기입니다. 오션힐스 영천 CC의 이주승 챔피언입니다. 먼 거리 버디 퍼. 오, 들어갑니다. 이주승. 와, 이 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게 뭐 몇 미터입니까? 거의 한 30미터 가까이 되는 긴 거리의 퍼시요. 저는 예전 PGA 투어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션을 때 타이거 우즈 선수의 파이널 라운드 때 결승 퍼시 네. 생각날 정도였어요. 내리막 경사 정재창 선수인데요. 오른쪽으로 일찍 꺾였죠. 예.
앞서 티샷이 좀 짧았던 백종구 선수입니다. 아마 백종구 챔피언 입장에서도 지금 그 2홀을 포함해서 두 홀이 남았기 때문에 예. 일단 언더파 스코어를 잘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마무리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최종 순위에 따라서 본선에서의 매치업 상대가 달라진다라는 점. 네. 예. 장흥수 챔피언의 팝업. 오, 네. 이번엔 스트로크가 좋았네요. 예. 굉장히 공격적인 퍼스를 보여줍니다. 3 오버파. 16번 홀은 파4홀, 379m의 홀인데요. 16번 홀 역시 다른 홀과 마찬가지로 티샷이 일단 페어웨이를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약간 네. 오르막 티샷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공이 안 보이는 블라인드 티샷인데요. 오른쪽에 그 카트도로를 대부분의 선수들이 에임을 하는데 예. 왼쪽으로 이렇게 미스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라이가 썩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상수 선수입니다. 세컨샷. 네, 나무 밑으로 잘 돌려친 것 같은데요. 예. 오, 그리고 네, 잘 쳤습니다. 예. 그 앞쪽에 소나무를 넘기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언제 언제 참 이 클럽 챔피언들이 저런 샷들을 잘해요. 예. 이렇게 감아치고 돌려치고 깎아치고 아주 굉장히 그 손기술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예. 정현호 챔피언의 두 번째 샷인데요. 스탠스는 카트 도로에 있었고 볼은 발끝 오르막 러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못했고 약간 짧게 떨어졌네요. 예.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카트 도로 위에 있지만은 그 공을 드롭을 구제를 받으면 더 경사면이 심해지기 때문에 예. 도로 위에서 샷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이고 이러다 떨어지겠네. 3언더까지 갔다가 떨어지겠네. 김재구 선수의 버디 팟.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스코어 카드가 좀 어지러워지고 있는 김재구 챔피언인데요. 네, 뭐 오늘 보기도 많고 버디도 많고 네. 아주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라운드예요. 정동혁 선수의 파펫 지금 공동 2위. 아, 네. 들어가는군요. 마지막에 살짝 애간장을 태우다가 오늘 예선전 무대를 마치는 공동 2위의 정동혁 선수입니다. 202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정재창 선수의 단독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동 2위권엔 정환, 정동혁 선수고요. 공동 4위권에 정현호, 이상수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마운드가 있습니다. 이상수. 핀을 살짝 지나가서 아주 애매한 거리에 파퍼시 남았는데요. 예. 역시 원언더파의 정현호 선수입니다. 파퍼. 앞서 정현호 챔피언이 직접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때는 3언더파까지 가다가 점점 타수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분파가 되면서 공동 8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절실한 파펫 이상수 선수입니다. 됐어요. 예, 이런 더파를 유지하면서 공동 4위 이상수 챔피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재창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리막 티샷이다 보니까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좀 탄도를 조절하는 그런 피니쉬로 보여졌죠. 예. 사실 정재창 챔피언에게는 이 챔피언의 트로피가 절실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준우승을 많이 했고 사실 그 미담아 다른 대회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제는 투어 프로 대회도 몇 번 참가를 했을 정도로 경력이 많이 쌓이고 있는 선수예요. 예. 이 오버파의 권호율 챔피언. 지금이 네 번째 샷이었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참 이 파4홀이 변수가 많네요. 네. 허천구 챔피언의 샷은 바로 올리진 못합니다. 지금 언덕 내리막으로 가는 샷이다 보니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정확한 거리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샷이네요. 정환 챔피언의 세컨샷. 오, 앞에 언덕을 간신히 캐리했습니다. 예. 단독 선두 정재창 선수입니다. 예, 가깝게 붙이는 데는 성공합니다. 이번 대회만큼은 그 무관의 한을 풀 수 있을지. 202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정재창 선수가 4언더파 2타차 단독 선두, 공동 2위 그룹엔 정환, 정동혁 선수가 자리하고 있고, 이번 대회 지금까지의 커트라인은 이 오버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커트라인에 자리하고 있는 허찬구 선수인데요. 네, 허창구 챔피언은 워낙 그 그린 주변에서의 그 쇼 게임이 상당히 정교해요. 예. 물론 샷도 샷이지만은 특히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어서 이 그 바운스를 이용한 샷에 아주 그 달인입니다. 예. 자, 계속되는 트러블 상황을 맞이하는 권호율 챔피언인데 이 5온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기대까지 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네, 권호율 챔피언에게는 아주 이 홀이 아주 그 통안의 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언더파 정환 챔피언 버디. 오, 버디 됐습니다. 이제는 공동 2위가 아닌 단독 2위로 도약하는 정환 챔피언입니다. 더블 보기 퍼트. 이번 16번 홀에서 권호율 챔피언이 완전히 흔들리는데요. 사실 그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그 파4 홀이지만은 티샷이 워낙 그 블라인드 티샷이다 보니까 티샷 한번 미스에 지금 이 홀에서 트리플 보기를 하고 말았네요. 예. 장흥수 선수입니다. 버디 퍼트. 아, 됐습니다. 와, 지금 이 버디는 한타를 줄인 것 이상이에요. 네, 그 본인도 충분히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예. 거의 뭐 우승 퍼즐 넣은 그런 세리머니예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백종구 선수 또한 공동 4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마무리했고요. 예. 이 본선 무대를 가느냐 아니면 예선에서 탈락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네. 단독 선두 정재창 챔피언입니다. 정재창 챔피언은 이제는 그 몸을 제대로 꼴 줄도 알고. 예. 그리고 몸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스피드를 붙이고 뭐 그 스윙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볼이 나가는 그 무게감도 굉장히 있는 아주 굉장히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자,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었는데요. 파3 17번 홀 보기 퍼트 이상수. 지나왔어요. 조금 강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홀을 돌아 나왔습니다. 네. 티샷부터 볼까요? 티샷이 약간 그 찍혀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미스가 났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더블 보기 퍼트까지 가는 이상수 선수입니다. 이번 17번 홀이 많이 아픈 홀로 기억이 되는군요. 마지막 18번 홀이 떨리겠는데요. 예.
발끝 내리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창 챔피언의 세컨샷. 참 그 임팩트가 되는 순간 조금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몸이 반응을 하네요. 예.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단독 1위의 위엄입니다. 정연호 챔피언. 네, 페어웨이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아주 부드럽게 돌려치는 드로우 구질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공이 아주 런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고덕호 해설위원이 이상수 챔피언에게 이 마지막 18번 홀 상당히 떨리는 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왼쪽에 경사면을 맞고 페어웨이까지 들어왔어요. 네. 지금까지 커트라인은 2 오버파. 과연 어떤 선수들이 마지막 16위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3 17번 홀 정환 챔피언의 버디 퍼트. 홀의 오른쪽. 정재창 선수입니다. 먼 거리 버디 시도. 네, 오르막에 뭐 투 퍼스로 잘 마무리하면 되는 그런 퍼시예요. 예, 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도 못내 좀 아쉬움이 남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2주승 챔피언입니다. 파퍼. 예, 결국 5 오버파 77타로 이번 예선전 무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주승 챔피언이 최근 들어서는 아주 그 본인이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하고 골프를 조금 등한시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스코어가 오락가락하네요. 그렇군요. 4 언더파 가장 좋은 스코어로 예선전 경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재창 챔피언. 동네 동생들 열심히 응원해 줘가지고 열심히 쳤어요. 파이팅. 아, 이번 대회만큼은 준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우승자가 될 수 있을지 출발이 좋습니다. 이상수 챔피언의 세컨샷. 오, 에, 발끝 내리막 경사라서 오른쪽으로 좀 밀릴 수가 있었던 거 어려운 샷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이븐 파 정현호 챔피언 세컨샷. 피니 왼쪽이 상당히 그 가파른 경사면이기 때문에 우측이 안전하긴 합니다. 예. 마지막 홀 틴 구역에 와 있는 정환 챔피언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티샷을 보여줍니다. 예. 4 언더파 정재창 챔피언은 예선전 경기를 마쳤고 허창구 챔피언이 지금 정확하게 커트라인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허창구 선수의 티샷. 허창구 챔피언 스윙 보면은 항상 그 하체를 좀 안정되게 잘 버틴다는 그런 의미의 스윙인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약간씩 감기는 샷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예. 지금도 페어웨이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연호 챔피언 먼 거리 버디. 홀 뒤쪽으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경사를 타고 살짝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수 챔피언 파퍼시죠. 지금까지는 1 오버파. 됐습니다. 아, 사실 이 오버파가 컷라인이긴 하지만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퍼스를 하고 나서도 그냥 목을 길게 빼고 볼 정도로 아주 아, 본인도 간절히 원했던 퍼시인데요. 그렇습니다. 공동 9위. 이어서 정연호 챔피언입니다. 마지막 홀을 파로 마치면서 최종 공동 7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찬구 챔피언과 정환 챔피언인데요. 발끈 내리막 세컨샷. 스윙 좋아 보였는데요. 예. 네, 핀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린에 잘 안착을 시켰습니다. 예. 이어서 정환 챔피언의 세컨샷.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저 위치에서 아주 빠른 스피드의 언덕을 넘어와야 되는 내리막 슬라이스 브레이크예요. 예. 본인이 원치 않는 자리로 갔습니다. 권오일 챔피언 세컨샷. 마음으로는 아마도 이 샷이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어갔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내년에 뵈야 될 것 같아요. 탈락. 하지만 즐거웠어요. 마지막 홀인데 어떻게 이렇게 까고 갈까? 야, 그래도 유종의미를 거두겠다. 네. 예. 예상 커트라인은 지금 이 오버파. 이미 멀어진 선수들도 있고 이 커트라인에 근접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18번 홀의 그 홀 위치가 상당히 그 까다로운 경사면에 있어서 네. 참 투풋이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그렇죠. 자, 오르막 경사의 버디 시도였는데 마지막에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면서 아주 애매한 거리에 파퍼시 남았습니다. 서찬구 챔피언은 반드시 저 파퍼트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정환 챔피언입니다. 저 위치에서도 뭐 거의 그 투풋이 쉽지가 않은 그런 위치긴 하지만은 정환 선수는 아주 그 벌어놓은 게 많습니다. 네, 3 언더파 정환. 극단적인 왼쪽을 바라보면서 이 퍼스를 이어가는데요. 그 위치에서 뭐 답이 없네요. 네. 자, 마지막 버디 하나 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권오일 챔피언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마지막 버디는 들어가지 않는군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파팟. 아, 짧았어요. 임팩이 정확하게 들어가질 않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3 오버파로 공동 16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허찬구 챔피언인데요. 남은 경기를 좀 지켜보시죠. 일단 공동 16위가 되게 되면 선수들의 백카운트 스코어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코스를 이어가면서 스코어 관리가 잘 된 선수에겐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정환 챔피언의 파퍼트. 볼의 왼쪽. 네, 이 언더파로 예선전 경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공동 2위. 역시 그 탄탄한 기량을 보여주는 예. 정환 챔피언입니다. 20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수원 CC 챔피언인 정재창 선수가 4 언더파로 단독 선두로 예선전 경기를 마쳤고 이어서 정동혁, 정환, 김성범, 백종구, 신인식, 정현우, 박준철 챔피언 순인데요. 다만 6위에 자리하고 있는 신인식 챔피언과 지금 9위의 김재구 챔피언 모두 파밀스 CC의 챔피언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한 클럽에서 한 명밖에 못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재구 챔피언이 탈락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201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최종 16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정재창, 조익래, 박준철, 문지선, 김성범, 창능수, 백종구, 박용재, 정동혁, 유일만, 정현호, 배창규, 정환, 강건호, 신인식, 이상수, 파이널 16. 참 그 이름 면모만 봐도 아주 그 쟁쟁한 매치들이 벌써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